아기가 그냥 뭐 기저귀 이런 걸다 뜯어놓고 그 소파 밑에 가서 다 뜯고 정말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진짜 얘를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 그리고 그냥 얼마나 후회하고. 안녕하세요, 박씨 채널입니다. 오늘은 제가 그 양배추로 그 고기 가른 거를 넣고 그리고 그 사워크림 그걸 넣고 맛있는 요리를 해봤어요. 제가 이걸 처음 먹을 때 너무너무 반해가지고 제가 이걸 한번 만들어봤어요. 영양도 있고 그리고 그 양배추가 그 몸에 너무 좋다 그래갖고 해봤어요. 그러니까 양배추를 그 이제 뭐 전자레인지에 저게 살짝 그아 데친다 데쳐가지고 그다음에 그 이제 그아 고기 가른 거를 뭐 양파를 넣고 이렇게 볶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리고 양배추 위에 고기 가른 거를 이렇게 얹고 사워크림 그다음에 넣고 또 양배추 넣고 또 이렇게 케케로 케케 한겹한겹 이렇게 넣는 거예요. 아주 맛있게 됐어요. 예,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제가 만든 양배추 요리를 소개해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은요, 어머, 벌써 이렇게 먹었어? 오늘은 밥씨 수다방에서 제가 저희 아기의 저기 뽀비를 이렇게 처음 데려왔을 때 얼마나 고생을 하고 얘가 지금 언제가 재작년 7월 20. 아, 참. 그러니까 지금 2년, 2년 몇 개월 됐네요. 그 우리 아기가 이제 1월 8일 그때가 이제 그 3살 될 때예요. 그래서 얼마나 맨 처음에 얘를 데려왔을 때는 제가 저번에 그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아 저는 왜 이런 사람이야 왜 이렇게 후회할 짓을 안 하고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몰라요. 얘가 처음에 잠도 못 자고 그냥 뭐그냥 그 아기가 그냥 뭐 기저귀 이런 걸다 뜯어놓고 그 소파 밑에 가서 다 뜯고 정말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진짜 얘를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 그리고 그냥 얼마나 후회하고 지금은 너무너무 예쁘죠. 지금은 언제부터 얘가 맨 처음에 왔을 때는 저희 집에 그 올라가고 내려오고 그 온전한 데가 없어요. 전부 이걸 막아놔도 얘가 점핑을 했는데 팍 이렇게 올라가고 아주 엄청나게 그럴 텐데 오 힘이 얼마나 있었지. 지금은 너무너무 정말 우리 뽀비 아기가 없으면은 정말 제가 얘가 없으면 진짜 얼마나 진짜 말할 사람도 없고 얼마나 그럴까 그렇게 생각이 돼요. 지금은 저희가 우리 아기 데려온 걸 너무너무 잘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저기 너무너무 귀여워요. 그리고 저희 영상에 저희 아기가 나오잖아요. 얼마나 귀여운지 몰라요. 오늘은 제가 저희 아기 이미 데려와서 내 손까지 내 손까지 바비 엄마 뽀뽀해줘요. 뽀뽀 엄마 뽀뽀 지금은 너무너무 저기 너무 귀엽고 정말 얘가 처음에 와서는 그냥 뭐 이리저리 뛰고 그냥 뛰어놀고 자기 나름대로 막 나가 떨어져갖고 깽깽깽깽 거리고 해서 그때는 별로 그냥 그랬는데 정말 그래서 그때는 제가 자, 이 목숨을 다하고 끝까지 사는 것도 보통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지금 그냥 아기가 어디 좀 이러면 그냥 얼마나 제 가슴이 떨리는지 몰라요.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